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하루 쉬었다가 열린 우리 증시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어쩌면 휴장이었다는 게 다행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이었죠. 미국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 우리 증시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 정도 하락이면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좋을 일이 없는 상황에 여기저기 우려감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힘을 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도움되는 전략들 꼭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배트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거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9시 50분까지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이 정말 많은 종목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 여기서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방송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도 일단은 많은 이야기 들려주실 거고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이 무료 방송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지지와 저항 이야기, 종목 이야기 또 드린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용지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배트맨 1부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투자 만사 영통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오늘 시장 역시나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조금만 들리면 바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이제 코스피 시장이 네. 조금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외국인 기관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수급이 좀 혼조세를 좀 보였어요. 이제 그나마 외국인 선물 매수 유입이 아니었다면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는 것도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광복절에도 제가 이제 그 무료 오픈 채팅방에 또 보유하신 종목들도 있고 해서. 또 기업 실적 발표된 거를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는 또 내용도 있었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연결 기준이냐 또 별도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실적 발표된 거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우리 이제 휴장일 때 이제 3% 급락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제 공포 지수, 빅스 지수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빅스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차트를 어제 휴장에 장 이제 오후 시간대에 좀 보여드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포지수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설명을 미국 연준 의장도 명확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도 그렇고 지금의 현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 연준 의장이나 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든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좁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해석을 조금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포인트를 어떻게 놓고 보시는 게 좋냐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채권 쪽으로의 쏠림 현상, 수급이 이제 그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겠고요. 그리고 이 여전한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이제 홍콩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설전을 벌이고 있죠. 미국에서 또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시진핑 주석한테 뭐 시위대를 좀 직접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대만 문제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중국은 또 강하게 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시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 협상을 하고자 하면서도 상대방의 민감한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 자극하는 그런 전략 이 부분이 뭐 이번에도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저 이제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얇아져 있어요. 굉장히 막 급변을 합니다. 투자 심리가. 그러니까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뭐 적게는 뭐 저가,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적게는 5%, 뭐 많게는 높게는 한 15% 이상 이렇게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 시황을 바탕으로 한 대응보다는 장중에 종목들의 지지와 저항을 좀 냉정하게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면서 장중의 단타 매매는 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좁은 지수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간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5일 날 이 장대 뭐 급락이죠. 뭐 장대 음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마이너스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56% 마감을 했습니다. 8월 5일 1946.98. 네. 이 1950포인트 구간이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저항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월 7일 갭 상승 출발해서 음봉 마감한 날인데요. 이날 종가가 1909.71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중에 1910포인트 부근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 지수의 흐름은 1910포인트에서 한 1950포인트 부근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좁은 지수 구간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반등을 줘도 굉장히 좀 미약한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 코스피 200의 종목들, 이 상장 기업들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2분기 어닝 시즌 끝나면서도 이 상장 기업들의 실적 부진. 근데 영업이익이 쪼그라드는 감소폭보다 매출이 감소하는 폭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좀 부진한 실적을 내보였던 것은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내부적 경영 상태, 경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좀 역설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코스피 200의 이제 그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 동월, 그러니까 작년 8월 210조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전망치가 153조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 자체가 좀 반등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좀 미약하게 나오는 것이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걸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지금 반기 보고서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매출 원가,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이 증가를 한 건지 아니면 영업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는 판매 관리비 및 일반 관리비, 판관비 쪽에서 비용 증가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또 단기 순이익이 안 좋게 나온 경우에 뭐 법인세 때문에 그런 건지 영업 외 비용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 그런 말만 믿지 마시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스스로가 반기 보고서를 한 번쯤은 재무제표를 보시라는 뜻 아니에요. 뭐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업 내용 보시면 대략적인 플로우가 보이세요. 그 정도는 꼭 투자를 하시는 기업이라면 보유하신 기업이라면 꼭 한 번쯤은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종목 분석 제대로 하는 법까지 알려주셨네요. 일단은 대내외적으로 시장을 누르는 요인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도 방향성을 좀 못 잡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만 지금 매수를 네, 하고 있고 맞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8월 9일서부터 연속 순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벌써 이제 5거래일 동안 5,673억을 순매수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외국인이 2,970억, 그리고 기관이 2,570억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하는 것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주가 반등 시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계속 보유해 가실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단기 차익을 하실 가능성이 클까요?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반등 시에 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익 매도를 할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끼리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양새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 답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추후에도 외국인 기관 수급 주체들의 수급 개선을 좀 확인해 가실 필요가 있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신용장고에 대해서 제가 그 위험성 7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8월 달에 급락할 때 그때서야 방송에서 신용장고가 뭐 얼마네 얘기 나왔었죠. 이 7월 25일 기준이에요. 7월 25일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신용장고가 5조 4,500억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급락 나오면서 반대 매매를 많이 당하셨다는 소리죠. 그래서 4조 3,200억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 이게 또 8월 그 13일, 14일 기준으로는 또 들어왔어요. 신용장고가. 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또 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나올 가능성은 뭐 제한적으로 저도 보고는 있지만은 종목 주가는 틀리잖아요.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급락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제약 바이오 뭐 여러 업종이 있죠. 코스닥 시장에 코스피보다 더 많은 업종이 있는데 그 섹터 내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통신 장비주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의 선택과 좀 집중이 요구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너무 차트만 보거나 또 남의 좋다는 말만
듣고 하셔서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마감 시황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슈와 전략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와 투자 전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내린 거래 제한을 유예하는 조치가 8월 19일이 지나면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셨고요. 하지만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인 상황에서 통신 장비주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일단 19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고 2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웨이와 미국 기업의 거래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데 살짝 이제 전략에 힌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좀 유예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네. 안 된다 쪽으로 놓고 보는 게 낫겠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네요.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좀 고려한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지난 5월 달에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내려진 조치였고 이제 그 이제 9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준 건데 그게 이제 8월 19일이면은 현지 시각으로 8월 19일이면 이제 마감이 되는 시한이에요. 90일 유예 기간이.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으로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예상 불가다. 어떤 트윗을 할지 모른다. 지금 가뜩이나 또 홍콩 문제 가지고 서로 좀 갈등을 또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초만 해도 그 컴퓨터 휴대폰 부품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입 좀 면 이런 부분 좀 완화적인 그렇죠.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연기한다고. 근데 그게 바로 또 지금 홍콩 문제로 또 뒤집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장 상황을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 사실 이 화웨이 제재 조치를 가지고 명암이 갈리는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RFHIC 같은 경우에 급락했었고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안 좋았었고 또 반대 쪽에 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또 뭐 수혜가 부각받기도 하고 굉장히 또 엇갈리는 또 주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그만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의 시세 네, 상승의 추세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상승의 추세가 좀 일단락이 돼서 끊어진 종목인지를 좀 가려서 접근하셔야 돼요. 주가 조정받았다고 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을 받은 이유가 뭐였는지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제가 통신주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이 솔루션 이후에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추세가 살아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하단 가격에서는 얼마 좀 공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죠. 상단 추세선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반면에 이노와이어리스 말고 뭐 유비코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깨졌죠. 상승의 추세가 일단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 8%, 7%, 6%, 7%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 가격 흐름에서 유비코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썩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4.27%. 그럼 이거 싸 보여서 매수하셨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산 네트워크인가요? 다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마이너스 5.47% 하락 마감했어요. 극과 극이죠. 주가 흐름이. 그래서 무조건 종목 조정받아가지고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다? 싸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전파 기지국서부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통신 장비주 10개고 15개고 추천해놓고 한두 종목 올라가면 그 종목 수익률 자랑하실 거예요? 아니죠. 포트에 몇 종목 담아놓으실 거예요. 통신 장비주. 다른 종목 다 버리시고 통신 장비주만 매수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계좌에는
균형 있게 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종목도 필요하고 단기적인 종목도 필요하고 예,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포트를 좀 꾸며놓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좀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시고 그럼 저 종목은 왜 이렇게 잘 가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이번 주. 이번 주에만 마이너스 17.86%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면 추세가 일단락됩니다. 상승 추세가. 그 점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이솔루션 수익 실현에 가시는 분할 매도 가격도 제가 또 종목 상담하면서 제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격은 현재로서는 한 5만 5천 원 정도로 보입니다. 5만 5천 원 가격은 7월 첫 주에 시가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5만 5천 원에서 5만 4천 원 가격마저 하향 이탈하게 되면 상승의 추세가 일단은 끊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싸다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통신장비주 좋다 해가지고서는 상승의 추세가 끊어지는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뜻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이솔루션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좋은 수익을 제공했고 이제는 상승의 추세보다는 횡보의 추세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요즘 통신장비주 좋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또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은 오른 종목도 좋지만 오를 종목에 올라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이 상승 추세의 종목들 잘 골라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 잘 골라내는 눈 갖고 싶다 그리고 좀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방에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이야기도 챙겨가실 수 있고 제대로 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말 잘 짚어주시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자 전화 023-1531-2611번, 2612번 열려있고요. 문자번호 4989번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오늘 특별히 9시 50분까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후에 바로 수급 관심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승재 전문위원의 수급 작전 타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수급이 썩 좋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먼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관심주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S&T 모티브, 삼성전기, 삼화 콘덴서, 후성까지 다섯 종목이고요. 자,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만도, 삼성물산, 하이트진로, SKC, 쿠쿠 홈시스까지 가지고 와주셨네요. 역시나 익숙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 관심주 조금 더 자세히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수급 리스트 종목들 소개시켜드리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있고 그쵸? 또 매수하지 마세요라는 그쵸? 측면에서 추세가 근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드린 종목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은 이제 삼화콘덴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작년 7월 13일 고점 이후 좀 좋지 못한 이제 주가 조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로 넘어서면서는 삼화콘덴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9만 원 밑에서는 사는 거 아닙니다. 9만 원 위에서 매수를 보셔야 됩니다. 왜? 9만 원에서 9만 원 이하로 빠졌다가 9만 원 위로 빨리 회복을 못하면
계속 조정 추세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번 주에 9만 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회복할지 안 할지는 100%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급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같은 MLCC 기업이죠. 사막 콘덴서 5만 원 이탈하면서는 힘들어진 가격 흐름이에요. 힘들어진 가격 흐름. 그리고 주가에 대한 바닥을 누가 만들어주느냐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4,189억인데요. 자, 이번에 그 MLCC 관련해가지고 반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또 급등을 하는 가격 흐름도 있었지만 재차 그 가격을 깨버렸어요. 깬 가격이 4만 5천 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바닥을 만들어야 될 가격자리에서 만들지 못하면서 이중바닥이 실패를 한 거거든요. 실패를 하는 순간 그 가격은 또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8월 달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고 계세요. 사막 콘덴서를 8월 1일서부터 오늘 날짜까지 8월 달만 기간을 8월 달로 조정을 해서 놓고 보여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4억 1,800만 원. 굉장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4억 1,800만 원이면 보름 동안. 근데 외국인은 21억 5,900만 원.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여기서 바닥 잡을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제가 통신 장비주들 가지고도 설명드렸지만은 싸다, 바닥이다. 시장이 만들어주고 시장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구간에서 섣불리 좀 매수 접근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뭐 조금 더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4만 5천 원 위로 다시 5만 원 가격을 회복해야만 어떤 수급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개선되면서 이 가격을 회복해야만 3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주가의 흐름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지 여기서 주가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셔라?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막콘덴서 알아봤고요. 일단은 낙폭이 과대하긴 했지만 지금 매수 접근은 좀 아니다라는 점 지켜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또 코스피에서 기관이 섰던 종목 중에 어떤 관심주 또 알아볼까요? 네, 오늘 기관 수급 종목은요. 삼성물산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물산이요. 제가 오늘은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 종목들 상승보다는 조금 접근하시면 좀 어렵다. 싸다고 접근하면 좀 안 좋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사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PBR이 한 0.76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PBR 기준으로는 굉장히 뭐 저평가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갖고 접근을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고.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애증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2017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12만 원, 13만 원 가격에서는 매수 접근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2017년도 하반기로 넘어서면서 매수 접근 금지를 외쳤던 종목입니다. 건설업황도 건설업황이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막 하나둘씩 막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접근 금지였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추가 매수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죠. 비중을 오히려 줄였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주간 차트 흐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9만 원 가격을 지켰어야 돼요. 6월 달 저점 9만 원 가격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어야만 아 이중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횡보 내지는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주간 기준으로 9만 원을 깨버리니까 9만 원이 그냥 저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지난 8월 첫 주 시가가 89,700원이고 오늘 종가 이번 주 종가 87,100원 이번 주 고가가 89,500원 9만 원이 막혀 버렸어요. 저항이에요. 이거 9만 원 돌파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량과 수급이 필요한데요. 지금 기관들이 사주고는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융투자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연기금이 오히려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연기금 수급은 주가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질적으로 크게 기대하기는 약한 수급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금융투자나 투신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금융투자의 매도가 기관 수급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삼성물산도 지금 뭐 밸류에이션상 뭐 가치주, 저평가주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 구간에서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는요. 조금 더 관망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종목 제대로 분석해 주시죠. 삼성물산 여전히 좀 싸 보일 수 있지만 아직은 관망할 때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이 매수했던 코스닥 관심 종목입니다. 이노 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ICD, LB세미콘, 원익 IPS 가지고 오셨고요. 자, 코스닥에서 기관이 많이 매수했던 관심주는요. AP시스템, 와이엔텍, HFR, 인탑스,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까지입니다. 보던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 또 반도체 장비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흐름이 괜찮았던 원익 IPS 오늘도 조금 올랐던데 딱 이전에 우리 위원님이 매수 시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었죠, 한번. 그렇죠. 7월 달에는 매수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맞아요. 7월 달에는 21선의 변곡점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가격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매수를 고려하는 가격은 따로 있다. 그 가격이 22,000원 가격 부근이다라고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네. 결국 이제 8월 달에 8월 초 시장 영향으로 급락 가격 변동성을 키웠을 때 그 가격 구간이 오히려 매수에 적절한 기회로 제공이 되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요. 앞서 보여 드렸던 삼성물산이나 사마콘덴서와는 확연히 좀 차이가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입니다. 14억 7,300만 원.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22억 매수 우위. 기관 5억 3,900만 원 매도.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라는 부분이죠. 그럼 8월 바닥을 누가 잡아준 거예요? 외국인이 잡아준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의 지지를 잡아서 지지 가격을 찾아서 내가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가격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이 시장에서 버티고 이겨내실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000원 가격 부분에서 지금 24,4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5,000원 가격, 26,000원 가격, 27,000원 가격 저항으로 남아 있어요. 저항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횡보로 보세요. 횡보.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22,000원에서 한 27,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가격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는요. 지금 중간 가격에 와 있어요. 중간 가격에 와 있으면 조정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20% 40%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상당 가격에서는 이익을 챙겨가시는 쪽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간 가격이고 22,000원 가격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25,000원에서 6,000원까지 조금 더 노려보실 수 있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매수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아주셨죠. 일단 25,000원, 6,000원까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트맨에서 역시 같이 봤었던 종목이 또 눈에 띕니다. LP 시스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잘 올랐는데요. 일주일 만에 정말 가파르게 쭉쭉 올랐는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이 정확하게 매수, 매도 시점 짚어주셨었죠. 그렇죠. AP 시스템 아마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전에도 이제 수급 리스트에 있었고, 그리고 또 종목 상담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AP 시스템 추가 매수 잘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어지간하면 추가 매수 잘했다는 소리 거의 안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조정받을 때 매수할 게 있고 조정받을 때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는데 정말 열 종목 상담드리면은 추가 매수 잘하셨습니다라는 소리 한 종목 할까 말까예요. 근데 제가 AP 시스템 추가 매수 참 잘하셨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또 수급도 좋으니까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 추가 매수하신 거 보실 수 있고 차익 실현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추가 매수하신 것만. 그리고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거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상 5.8% 상승하면서 26,000원을 넘었습니다. 제가 의견 드린 대로 차익 실현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주가 흐름 잘 나왔죠? 그럼 어디에 기인하겠어요? 주가의 상승은. 누군가가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죠.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 더 좋고 근데 외국인은 이번 달 8월 달 42억 6,800만 원 매도 우위지만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150억. 그렇죠. 누군가가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수급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P 시스템. 자, 해서 보유하신 거 그리고 수급 내용도 보세요. 금융투자가 오늘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 오늘 코스닥에서 샀나요? 팔았나요? 팔았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AP 시스템은 주서 담았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다 같이 연기금, 뭐 사모펀드 해가지고 다 같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종가도 뭐 양호하게 마감했고 거래량도 양호하고 상단선 가격 이제 27,000원 가격을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위로는 이 변곡점 가격이 남아 있습니다. 변곡점 가격이 29,000원이에요. 따라서 이 다음 주 27,000원 돌파 여부 한 번에 넘어가기는 좀 힘들겠지만 기간 조정이라든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돌파하게 되면 29,000원까지 좀 여유 좀 노려볼 공간이 남아 있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AP 시스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수급 관심주 4개 또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 수급 공략주가 또 있을 것 같고 월요일에 또 채팅방에서 알려주실 예정일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공략주가 있을까요? 네, 오늘 수급 리스트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월요일에 오픈 채팅방에서 네, 월요일날 좀 제가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수급 공략주 이 중에서 우리가 딱 바로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씩 주말에 안 쉬시고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주시니까 이 틈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시장 체크포인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일단은 다음 주 시장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 확인해 봐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주 시장 체크포인트입니다. 먼저 20일에는 삼성의 보안기술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21일에는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죠.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삼성 보안기술 포럼이 열린다 하면은 이 보안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네. 5G 자율주행 쪽으로 좀 넓혀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R&D 캠퍼스에서 이 보안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있는데요. 제가 뭐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안주 중에 주가 조정을 좀 받은 종목이 있어요. 그 전에 5월, 6월 좀 좋은 가격 흐름을 보였는데 주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온 종목이 있습니다. 뭐 슈로 시작되는 종목인데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예정이 되어져 있죠. 한중, 한일 뭐 이렇게 개별 회담도 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그 첨단 소재 그리고 부품 국산화 이런 종목들이 좀 쉬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애국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좀 쉬는 종목도 있고 여전히 좀 강세 흐름 보여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좀 널뛰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 기준을 좀 명확히 갖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장기간에 걸쳐서 고생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애국 테마주 해가지고서는 묻지마식으로 접근은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잭슨홀 미팅이에요. 이게 제가 201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잭슨홀 미팅에서 세계 각국의 그 중앙은행의 총재들, 그리고 이제 특히 미 연준, 그리고 ECB, 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장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고압 경제 이런 부분들을 꺼내어들면서 경기의 회복 시그널, 회복 신호를 시장에다 주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으로 바뀌어 있죠. 이런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 나올지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번 토론 주제는 통화정책의 도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통화정책의 도전.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통화정책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체크하시고, 내용 체크가 어렵다 하시면 와서 제 설명을 좀 들으세요.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들으세요. 시장 뉴스를 옮겨주는 사람한테 설명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해석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으로 많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여성재 전문위원님이 9시 50분까지 2부 내내 종목 상담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있고요. 문자번호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저희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또 우리 위원님 주력 종목이시죠. 자,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92,000원에 30%. 92,000원에 30%요. 일단은 네. 오늘 종가랑 크게 매수가가 다르지 않으신 것 같은데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수고하십니다. 삼성전기 이번 주에 사셨어요? 아닙니다. 얼마 한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아, 그럼 7월 달에 그때, 매수하셨네요? 네, 그때 사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 매수하실 때 앞으로의 삼성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뭐 그런 거를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놓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전망이 좋다. 네?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글쎄요. 아,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 예. 네. 그러면 긍정적인 전망을 하셨고요.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을 해준다면 주가 흐름은 상승 쪽으로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되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이요. 지금 가격에서는 이제 9만 원 위에서 가격 흐름을 나타내야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고 그러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매수 비중 이제 9만 2천 원에 30% 이제 비중을 담으셨는데요. 예. 한 10%씩 세 번 매수하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버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던 건데. 아, 그렇게 하셨어요? 예. 10%씩 담았는데 어떤 거는 9만 2천 원 위에서도 잡았거든요. 아. 그래서 단가를 9만 2천 원에 맞죠. 아,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이제 매수 평단이 9만 2천 원 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7월 말에, 7월 말에서 8월 초로 넘어올 때 좀 짧게 짧게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이 좀 불투명해요. 아, 그래요? 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2분기처럼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 수도 있어요. 아. 좀 불확실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아, 그렇습니까? 전방 산업이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 삼성전기가 과거 2018년도에 이렇게 16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처럼 지금 업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9만 2천 원이면은 뭐 나쁜 가격은 아니세요, 아버님. 네. 나쁜 가격은 아니시고 충분히 보유하실 수는 있는데 추후에 시장 영향으로 가격 등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막 올라가기보다는. 예. 그래서 9만 4천 원 위로요. 네. 9만 4천 원 위로 9만 5천 원, 6천 원, 7천 원, 8천 원. 요 가격 구간에서는 일단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수익을 챙기세요. 예.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가격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9만 원에서 8만 8천 원. 예. 9만 원에서 8만 8천 원 가격에서는 다시 비중을 조금 채워 넣으시는 쪽으로. 아, 예. 그냥 가지고만 계시면 안 돼요. 예, 예. 예. 3분기 어닝 시즌 갈 때까지 주가의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예.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된 실적을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9만 5천 원, 뭐 9만 7, 8천 원 가격에서는 일단은 수익을 조금 일부 챙기시고 조정받으면 9만 원에서 8만 8천 원. 8만 8천 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8만 5천 원 가격 이탈하면 안 돼요. 예. 8만 5천 원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시키게 되면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아, 예. 예, 해서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 받아봤고요. 빠르게 한 종목 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632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터넷이고요. 매수가 9,400원에 15%입니다. 매수가가 조금 크셔서 아이고 손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빠르게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응을 잘 못하셨어요.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 만원 가격이 이제 급등했다가 만원 가격이 저항이죠, 만원 가격. 자, 보시면
급등했을 당시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양봉의 시가를 이탈시키는 게 아니에요. 종가를 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이날 6월 18일까지는 시종가를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서부터 깨버렸죠. 만 원 밑으로 갭으로 떨어지고 밀려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긴 저항이에요. 그럼 9,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도 가격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항받고 다시 빠지잖아요. 그 대응을 안 하시니까 손실이 커지신 거고, 지금 가격에서 이제 외바닥 반등, 이제 60일선하고 21선하고 데드 크로스를 낼 거냐, 아니면 21선에 갭 회전 상승이 나올 거냐,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그래서 지금 6,000원 가격, 정말 중요한 가격이니까 6,000원 가격을 손실이 좀 되시긴 하겠지만, 그 관리하셔야죠.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8,000원 위로 8,600원, 9,000원, 또 혹은 그 위로 좀 슈팅을 준다 하더라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 받아봤고요. 저희 상담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